부룬디 공화국, 줄여서 부룬디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정치 수도는 기테가, 경제 수도는 부준브라입니다. 부룬디의 국기는 1967년 제정하였고, 1982년 가로세로 비율을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두 개의 흰색 대각선이 엇갈려 있고, 위아래로는 독립을 위해 흘린 피를 상징하는 빨강, 좌우로는 희망을 상징하는 초록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의 육각형 별 3개가 있는데, 세 개의 별은 통일, 노동, 발전을 의미하며 동시에 후투족, 투치족, 투아족 세 개의 부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룬디는 북쪽은 르완다, 동남쪽은 탄자니아, 서쪽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접한 내륙국이지만 서남쪽으로 탕가니와 호수와 접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국토 면적은 약 28,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44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약 4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2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78위이며 대한민국의 경기도 인구보다 약간 적습니다. 부룬디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36억 달러로 세계 160위이며 1인당 GDP는 300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입니다. 부룬디 국민의 대부분은 키룬디어를 사용하며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주민의 80%가량이 후투족이며 15%는 투치족, 나머지는 투아족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 60%로 가장 많으며 그 외 토속신앙이 20%, 소수의 이슬람교도가 존재합니다. 부룬디의 역사입니다. 부룬디 지역에 최초로 정착한 부족은 투아족이었으나 후에 반투족, 투치족이 유입되어 지배계급을 차지하였습니다. 14, 5세기, 에티오피아에서 남아한 투치족이 부룬디 왕국을 세웠고 꾸준히 세력을 넓혀 현재 르완다와 탄자니아 지역에도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영토를 넓힌 부룬디 왕국은 19세기 후반 부족장들과 국왕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데요. 부족장들은 왕권을 살아나기 위해 독일의 손을 빌렸고 그 대가로 군사권을 독일에 넘겨주면서 결국 부룬디는 1890년부터 탄자니아와 함께 독일령 아프리카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준브라의 주둔 부대가 있었을 뿐 독일은 이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식민 통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콩고에 진주한 벨기에군의 지배를 받았고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자 르완다 우룬디로 1923년 벨기에의 신탁통치령이 되었다가 1946년 말에는 유엔의 신탁통치령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부룬디는 르완다와 통합된 국가로 즉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르완다와 부룬디에는 별개의 왕이 존재했고 종족 간의 분쟁도 심했습니다. 1961년 르완다는 다수의 후투족이 폭동을 일으켜 국왕을 추방하고 공화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르완다와 달리 군주제를 고수하던 우룬디는 1962년 부룬디 왕국으로 독립하였으나 4년 뒤인 1966년 국왕이 자해를 여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총리 미콘베로가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제를 선포하고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 후로 부룬디는 1993년 선거 전까지 소수민족이었던 투치족 출신의 군부 독재자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972년 발생한 광범위한 인종폭력을 포함해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부룬디 전국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1976년 11월, 중령 장 바티스트 바가자가 이끄는 군대가 쿠데타에 성공하여 독재 정치를 펼쳤고 1987년에는 피에르 부요야가 바가자 정부를 얻고 또 다른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요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1992년 헌법 제정에 합의를 하였고 이듬해인 1993년 민주선거를 통해 메키오르 은 다다의 부룬디 최초의 후투족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은 다다의 대통령이 투치족에 의해 암살되면서 부룬디는 심각한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최소 25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부룬디 내전은 2000년 아루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2005년 선거에서 후투족 출신의 피에르 응크룬지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9년에 내전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3선에 도전한 응크룬지자에 대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등 여전히 부룬디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룬디는 2005년 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헌법에 의해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으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2005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피에르 응크루진자 대통령의 3선에 성공하여 15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의 길을 걸었으나 2020년 6월 18일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에발리스트 은데 이시미의 당선인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정보다 두 달 일찍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부룬디의 의회는 양원제로 5년 임기에 하원의원 100명, 상원의원 54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원의원의 60%는 후투족, 40%는 투치족이 할당되며
상원 의원은 국가 원료와 소수 민족 출신으로 구성됩니다.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부룬디의 1인당 GDP는 약 300달러 수준으로 말라위 남수단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자전 내전과 쿠데타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부룬디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는데요. 그나마 1999년 인도적 지원이 시작되긴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음식, 전기, 의약품 등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으로 주요 수출품으로는 커피, 홍차, 설탕, 면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커피의 생산과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부룬디 커피는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편입니다. 니켈의 보유량도 상당하며 석유, 코발트, 구리, 백금과 같은 광물 지원의 매장량 역시 많을 걸로 추정되나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고 기술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내륙국인 부룬디는 국토의 모양이 심장과 비슷하다 하여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웃국인 루안다와 마찬가지로 언덕이 많은 지형이나 영토의 50%가량이 농경지로 분류될 정도로 풍요로운 편입니다. 남서쪽으로는 탕가니카 호수와 맞닿은 중앙고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고원의 평균 고도는 1700m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부룬디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으나 국토의 대부분이 고원에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23도 내외로 크게 덥지 않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가 건조한 건기이며 10월부터 4월까지 강수가 집중되는 우기철입니다. 낙후된 경제와 불안한 정치적 상황임에도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 부룬디에서는 기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동 발육 부진을 포함하여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서도 부룬디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 기아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 단계에 해당합니다. 잦은 내전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식량 안보와 용량 상태가 악화되었고 농업과 생태가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80% 이상이 에이즈 환자이며 2016년부터는 말라리아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쟁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포크송과 춤이 발달한 국가로 투치족의 민족음악과 무용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룬디의 전통 드럼은 벨기에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부룬디의 국기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국민들의 강한 문화적 뿌리라 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6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부룬디 로얄 드러머스 연주단은 왕실의 행사나 장례식과 같은 의식에서 전통음악을 연주할 뿐 아니라 세계 투어를 펼치며 전 세계에 부룬디의 전통음악과 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룬디의 커피 역시 상당히 유명해서 아프리카에서는 루안다와 함께 단 두 곳뿐인 COE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적인 조건이 커피 재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1930년 벨기에인이 가져온 아라비카 원두가 계기가 되어 부룬디에서 본격적인 커피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만 140여 개의 워싱 스테이션을 세워 커피 산업의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커피 농장은 소규모로 100% 수작업으로 생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에서 생산된 커피는 조화로운 맛의 균형과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북서부 지역에 키비라 국립공원, 북동부 지역에 루브르 국립공원이 있긴 하지만 부룬디는 국가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국가로 여행 불가능 지역입니다. 부룬디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벨기에 축구리그팀 로얄 화이트스타 브뤼셀에서 스트라이크로 활약하고 있는 무함마드 선수입니다. 1984년 부룬디의 수도인 부준브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부룬디의 프로축구팀인 드래곤 슈퍼 레인저스 FC에서 정식으로 데뷔했고 2001년 프린스 루이스 FC 소속으로 활약하면서 부룬디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02년 르완다로 진출한 무함마드는 그해 벨기에 축구팀 스탕다르 리에주 감독의 눈에 띄어 스카우트되었습니다. 2003년 스탕다르 리에주에서 정식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무함마드는 3시즌 동안 총 58경기에 출전하여 21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05-6 시즌 동안 그는 총 16골을 몰아치며 팀을 벨기에 1부 리그 2위까지 끌어올렸고 득점왕 2위에 오르는 등 최전성기를 보냈습니다. 2006-7 시즌 동안 벨기에의 명문 클럽인 안데르 레어트에서 역시나 좋은 활약을 보여준 무함마드는 2007년 스페인 리그 진출에 도전합니다. 라싱 산타레스에서 3시즌을 뛰면서 특유의 유연함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무기로 팀 성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2008년 11월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벨기에 리그로 돌아왔다가 산탄테르 매니저의 부름을 받고 루마니아 리그 소속의 FC 플로이 에슈티에서 잠시 뛰기도 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수도는 와가두구입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국기는 1960년 오토볼타 공화국으로 독립하였을 당시에는 검정, 하양, 빨강띠로만 이루어진 삼색기를 사용하다가 1984년 8월 사회주의 국가인 부르키나파소로 국명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국기로 바꾸었습니다. 삼색은 에티오피아와 가나에서 시작된 범아프리카색으로 빨강은 혁명을, 초록은 임업을, 노란색 오각별은 희망과 천연자원을 상징합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동쪽은 니제르와 베냉, 북서쪽은 말리, 남쪽은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국토 면적은 약 27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72위이며 이는 대한민국 면적의 3배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인구수로 세계 59위이며 서울특별시의 인구 2배와 비슷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146억 달러로 세계 124위이며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모리셔스가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프랑스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유일한 공식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주민은 약 50%가량이 모시족, 10%가 풀라니족이며 그 외 6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종교는 약 6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가 25%, 토속신앙이 그 뒤를 잇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15,000년 전부터 사람이 정착해서 살았던 걸로 보이며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던 니젤의 영향으로 기원전 3,600년을 전후하여 부르키나파소 지역에서도 농사가 행해졌던 걸로 추정됩니다. 3세기부터 철기가 널리 보급되었고 그 후로 부족 국가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11, 12세기에 모시족을 중심으로 하는 모시족 제국이 성립되었는데 이 당시 와가두구 지역에 살고 있던 모르 나바를 왕으로 추대하여 강력한 국가를 구축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모시 제국은 한때 번영하였으나 1896년 프랑스 식민지 군대에 패하면서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1898년 프랑스와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을 끝내고 협정을 맺으면서 지금의 가나 지역과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 1901년 프랑스가 서부 아프리카 식민지를 재정비함에 따라 모시족의 영토는 오트세네갈과 니제르 두 개로 분할되었고 1919년 3월 오트볼타로서 독립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32년 오트볼타는 다시 세 개로 쪼개져서 1947년 다시 통합되기 전까지 약 15년간 야텐가 지방은 프랑스령 수단, 구르마 지방은 니제르, 그 밖에 나머지 지방은 코트디부아르에 흡수되어 나뉘게 됩니다. 1958년 오트볼타는 프랑스 공동체 내의 자치공화국이 되었으며 2년 뒤인 1960년에는 정식으로 공화국으로서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오트볼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볼타 민주동맹의 지도자였던 모리스 야메오구가 취임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볼타강 상류라는 의미의 오트볼타 공화국으로 독립하긴 했으나 경제가 악화되고 모리스 야메오구가 독재적으로 변하면서 결국 독립 후 6년 만인 1966년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차례 군부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바뀌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1983년 총리였던 토마스 샹카라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오트볼타의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토마스 샹카라는 1년 뒤 국명을 정직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의 부르키나파소로 변경하고 국기와 국가를 새롭게 제정하였고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의 집권 4년 만에 부르키나파소는 농업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1987년 10월, 샹카라의 동료였던 블레즈 콩파우레는 미국의 지원을 얻고 군사 쿠데타를 감행, 샹카라를 살해하고 대통령에 오릅니다. 그는 샹카라가 추진했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모두 중단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강화하였고, 1991년, 1998년, 2005년, 2010년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하여 4선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선 연임을 반대하는 시위로 인해 실각하였고, 2015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로크 마르크 크리스티안 카보레가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2002년 최종 개정된 헌법에 따라 부르키나파소는 대통령제 공화국입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하며 국민의 직접 투표로 의해 선출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의회는 단원제로 총 11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민주아프리카연합, 민주진보회의, 민주진보당 등이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외교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은 미국과 프랑스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에서도 생활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농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총 노동력의 90%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인구의 대부분은 이웃국인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등으로 품팔이를 하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주요 생산물로는 조, 옥수수, 콩 등이 있으며 특히 조의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7위권 내외, 옥수수 역시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면화, 땅콩 등의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간의 금과 망간이 산출되는 것을 제외하면 광물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공업 부문에서는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방직 공장과 재단 공장 등이 세워지긴 했으나 여전히 농산물 가공과 공예품 제작과 같은 소규모 공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고온과 평온이 교차하는 지대로서 지리적으로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북동쪽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모시고원은 기복이 심하지 않고 듬성듬성한 언덕이 솟아있는 편입니다. 남서쪽의 절반은 선 캄브리아대의 지층으로 사암질의 지층을 이루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인 테나코루는 해발 749m라고 합니다. 남서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토가 사하라 사막의 주변부인 사헬 지역으로 사막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헬 지대는 1년 총 강수량이 600mm밖에 되지 않는 건조한 지역인데다 연교차가 40도가 넘을 정도로 극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기후는 일반적으로 사바나 기후이며 기온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더 높고 건조한 편입니다. 1년 중 가장 기온이 낮은 1월의 평균 기온은 25도 내외, 가장 더운 달인 4월의 평균 기온은 36도 내외로 매우 무덥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아프리카 예술과 문화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데 1969년부터 홀스의 2, 3월에는 페스카포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짝수의 3, 4월에는 음악, 무용, 극장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영화제인 페스카포 영화제는 1969년 2월 와가두구에서 영화 애호가들이 모여서 만든 작은 축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르키나파소와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카메룬, 세네갈 등 5개의 국가들이 참여했고 24편의 영화가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영화제에서는 장편, 단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는데요. 영화제의 최고상인 금상은 아프리카 대륙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에게 수여된다고 합니다. 또한 와가두구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기념품 시장이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건물에 의류, 기념품, 그림, 조각, 액세서리 등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 있어 마치 서울 인사동을 연상시킵니다. 현장에서 상인들이 직접 기념품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작은 마을인 바졸로에 있는 호수에는 150마리의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악어는 본래 성질이 포악한 동물이지만 이곳의 악어들은 모두 온순한 편이어서 마을 주민들과 서로 평화롭게 지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대범하게 악어 등에 올라타거나 쓰다듬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 여성들은 악어들이 서식하는 호숫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빨래를 합니다. 15세기 무렵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원주민들이 악어의 도움으로 호수를 발견해 목숨을 구했고 그 당시 호수를 발견했던 주민들이 털을 잡은 곳이 현재 바졸레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악어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주민들이 악어를 극진히 보살피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르키나파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는 보컬리스트이자 드럼 연주자인 세이크로가 있습니다. 그는 1955년 부르키나파소의 보보 디올라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드럼 연주와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976년 그는 오케스트라 볼타 재즈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부르키나파소의 전통 음악은 물론 쿠바와 콩고 음악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레게와 세네갈, 콩고, 잠비와 음악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한 쉐이크로는 코트디부아르와 프랑스 음악과들과의 협업 작업을 통해 파리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파리에 진출한 쉐이크로는 처음에는 밴드를 결성하여 드럼으로 활동하였으며 후에는 기타 연주와 작곡 작업을 통해 독자적인 음악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는 작곡 작업에 열중하면서 아프리카 전통음악의 레게를 접목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본래 아프리카 전통음악이 흥겨운 리듬과 넘치는 에너지가 특징이라고 한다면 쉐이크로의 음악은 좀 더 감성적이며 신성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1995년 세네갈 출신의 음악 프로듀서였던 유스 은드루의 지원을 받아 첫 번째 앨범을 발매했는데 이 데뷔 앨범이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고를 올리며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음악계에서도 새로운 아프리카의 아티스트가 탄생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쉐이크로는 여러 유명한 뮤지션의 음악에 공동작업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확장시키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베냉공화국, 줄여서 베냉은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열쇠 모양의 좁고 긴 나라로 수도는 포르토노보입니다. 베냉의 국기는 1959년 처음 제정되었으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1975년에 잠시 폐기되었다가 사회주의 정권이 끝난 1990년 8월 1일에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초록, 노랑, 빨강은 에티오피아와 가나의 국기에서 유래한 범아프리카색으로 왼쪽의 초록색은 살림을, 노란색은 풍요로운 국토를, 빨간색은 용기를 상징합니다. 베냉은 동쪽은 나이지리아, 북쪽은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서쪽은 토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기니만의 면에 있습니다. 베냉의 국토 면적은 약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00위이며 대한민국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2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77위이며 대한민국의 서울시와 대구시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베냉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144억 달러로 세계 126위, 1인당 GDP는 1200달러가 되지 않은 최빈국 수준입니다. 베냉에는 폰족, 아자족, 요르바족을 비롯하여 약 40개 이상의 부족과 소수의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폰 요르바 언어도 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27%, 로마 가톨릭이 25%, 민족신앙이 12%이며 기타 소수 종교가 있습니다. 베냉의 역사입니다. 1600년대 세워진 다오메이 왕국은 1900년대까지 존속하였으며 이른 시기부터 유럽인들과의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16, 17세기에는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 노예기지를 건설하여 노예무역과 야자유무역을 거점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베냉의 해안이 노예해안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1878년 프랑스는 현재의 코노투 지역을 침략하였고 다오메이 왕이었던 베안지는 이를 거부하며 전쟁을 벌였습니다. 프랑스와 두 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결국 다오메이 왕국은 프랑스에 패하면서 멸망했고 프랑스는 다오메이 식민지를 창설하였습니다. 1904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로 편입된 다오메이는 1960년 독립까지 56년간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오메이는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일부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 다오메이 공화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고 연합 다오메니 당의 당수였던 휴버트 마가가 초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하지만 다섯 차례의 군사 쿠데타와 11번의 정권 교체를 겪는 등 다오메이 공화국의 정치 상황은 혼란을 거듭했고 결국 1972년 소령이었던 마티웨 케레쿠가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마티웨 케레쿠는 1975년 베냉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사회주의를 도입하였으며 국명도 베냉 인민공화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베냉은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고수하였으나 냉전 붕괴 후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1990년 베냉 공화국으로 탈바꿈하면서 민주선거로 니세포르 소굴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96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다시 마티우 케레쿠가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기업가 출신 대통령인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이 영임 중입니다. 베냉의 정치는 1990년에 확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이며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며 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현재 베냉의 대통령은 2016년에 당선된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입니다. 베냉의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 4년의 83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연합진보당, 연합공화당, 민주재생당 등이 있습니다. 베냉은 독립 이후 많은 군사 쿠데타와 지도자들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인해 불안한 정치 상황을 보냈으나 2006년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켜 아프리카에서도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한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탈롱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다시 베냉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냉의 1인당 GDP는 1200달러로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GDP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57%, 농업이 21%, 제조업이 22% 수준입니다. 주요 농산품은 연화와 옥수수, 카사바, 야자유 등이며 제조업으로는 섬유산업, 건설업, 시멘트 생산 등이 활발합니다. 특히 면화와 야자유 수출은 총 국가 수출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배적입니다. 베냉 제2의 도시이자 발달된 국제항인 코토누는
베냉 상업활동의 중심지로 유럽인들이 세운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코토누는 나이지리아와 제3국 간 교역을 위한 통과무역지대입니다. 이웃국들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베냉은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지 못한 데다 소규모 유전마저도 낮은 기술력으로 개발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 인프라와 부족한 자원 및 기술력으로 인해 이웃국인 나이지리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편입니다. 베냉은 기니만으로부터 120km 정도에 달하는 폭으로 내륙 방향으로 길게 뻗어 들어간 모양으로 동쪽은 나이지리아와 북쪽은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서쪽은 토고에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위도와 지형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세 개의 자연지대가 나타납니다. 해안가의 저습지대에는 맹그로브 나무가 무성하며 중앙지대에는 열대우림의 낮은 구릉지대가 펼쳐집니다. 최북단은 높이 500m 내외의 산림지대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구는 큰 도시인 포르토노보와 코토누가 위치한 남쪽의 해안평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냉의 고도는 전 국토에 걸쳐 큰 차이가 없는 저지대이며 가장 높은 산인 소크바로 산의 높이가 해발 658m 수준입니다. 베냉은 고온다습한 열대우림 기후로 3월에서 7월,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 우기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사바나 기후로 남부에 비해 건조하고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나 가장 더울 때에는 평균 기온이 45도에 이를 정도로 무덥습니다. 베냉의 문화는 다오메이 왕국 시절에 대부분 형성되었습니다. 왕을 위해 일한 예술가들은 밝게 채색한 아플리케와 테피스트리를 만들었으며 베냉의 청동 작품은 매우 유명하여 많은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보메 왕궁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오메이 왕들이 자신의 부유함과 권력을 이용해 뛰어난 궁전들을 축조했는데 19세기에 이르렀을 때 아보메 왕궁 부지의 넓이는 40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베냉에는 아프리카의 베니스트라 불리는 감비의 수상마을이 있습니다. 약 400년 전 왕국 간 전쟁에서 패한 아리존족이 안전한 지역을 찾다가 이곳에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코토누에서 약 25km 떨어진 노코우의 호수 위에 세워진 작은 수상마을에는 약 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업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베냉은 부두교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월 1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베냉의 우이다에서는 부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베냉 국민의 대다수가 믿고 있는 부두교는 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이 인간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믿는 종교로 1997년부터 정부에서 부두교를 종교로 공식 인정한 후로 수천 명의 부두교 신자들이 모여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다오메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투부대가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다오메이 왕국은 어린 나이부터 군인으로 훈련받은 군대식 사회였는데 그 당시 왕의 호위병들은 엘리트 아마존 여전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현재도 베냉공화국 군대의 3분의 1가량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베냉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켈빈 클라인 모델 겸 영화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자이먼 운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어식으로 지몬 가스톤 운수, 영어식으로는 자이먼 게스턴 훈수이지만 디몬 하운스, 자이먼 훈수, 디몬 하운스, 심지어는 디지몬 훈수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1964년 베냉의 코토누에서 요리사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3살에 프랑스 리옹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를 자퇴한 후 방황을 하다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티에리 미굴레에게 눈에 띄어 모델로 데뷔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0년에는 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뒤로는 제닛 잭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고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으며 영화 스타게이트에서는 비교적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해나가는 운수는 2004년 영화 천사의 아이들로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005년에는 영화 콘스탄틴에서 주인공의 동료이자 레전드 부두술사 역할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바로 다음 해인 2006년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일연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출연하면서 두 번째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로 현명한 흑인 역할을 많이 맡아왔으나 최근에는 아쿠아맨에서 피셔맨 킹 역할이나 캡틴 마블에서의 코라스, 블랙팬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블랙팬서의 목소리 출연을 하는 등 다양한 영화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